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속에 지방대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지방 거점 국립대의 합격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학생 숫자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지방대에선 지원자 전원이 합격한 사례도 속출하였습니다. 16일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따르면 올해 지방 거점 국립대 9개 교외의 정시 합격선이 평균 76.3점이었던 지난해보다 평균 6.2점 하락해 70.1점을 기록했습니다. 1년 만에 합격선이 대폭 하락한 것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어디가는 매년 해당 대학 합격자 중 상위 70%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의 100분위 점수 평균을 공개합니다. 이날 종로학원 하늘교육은 어디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국립대 하락폭이 특히 컸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전남대는 지난해 합격선이 75.6점이었지만 올해는 67.1점으로 8.5점 하락했습니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가 8.1점 하락해 다음으로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충북대와 제주대, 경상대도 7점 이상 합격선이 내려갔습니다. 경북대와 강원대, 충남대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지만 합격선은 60에서 70점대로 하락했습니다. 부산대는 3.5점 하락했습니다. 지방 국립대의 합격선이 떨어진 건 학생 감소의 영향으로 지원자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학생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이 겹쳐 지방대 타격은 더 컸습니다. 지난해 정시 모집 결과 영호남 지역 대학 68개 교 중 53곳이 경쟁률 3대 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시 모집에선 수험생 1인당 3곳까지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경쟁률이 3대 1에 못 미치는 곳을 사실상 미달로 간주합니다. 호남권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전남대마저 2.7대 1의 경쟁률에 그쳤습니다. 지원자가 줄면서 원서를 낸 모든 학생이 합격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어디가에 따르면 올해 충북대 수학과 정시 모집 인원은 19명, 지원자는 49명이었습니다. 최종 충원 인원은 30명으로 모집 인원과 합치면 지원자 수와 같습니다. 지원자 모두가 합격한 것입니다. 충북대 수학과는 지난해 한 입시 커뮤니티 이용자가 수학과목 8등급 맞고 합격했다는 글을 남겨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사실 여부에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저는 합격 사례는 다른 지방 국립대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시 모집 인원이 8명인 부산대 생물교육학과는 22명이 지원했고 최종 추가 합격으로 14번까지 합격했습니다. 전남대 바이오에너지공학과, 제주대 경영정보학과 등도 모든 지원자가 합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디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시에서 저는 합격 사례가 나온 지방 국립대는 충북대,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경상대, 제주대 등 6개 교로 44개의 학과로 추정됩니다. 학생들의 선호가 높은 서울권 대학은 상대적으로 합격선 하락이 적었습니다. 서울대는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0.3점 상승해 96.3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의 각각 0.3점, 1.1점 하락했습니다. 이외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서울권 7개 대학의 합격선 하락은 평균 0.6점에 그쳤습니다. 서울권 대학과 지방권 대학의 간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학생들 숫자도 줄어들고 있어 지방권 대학이 오래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대학은 학생의 숫자도 줄어들고 수도권은 쏠림 현세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차별화된 대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살아남기 매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